오셨습니까, 종사관 나으리? 예. 오랜만입니다, 마마님. 예, 나으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시지요. 예. 가시죠. 드시죠. 예. 좀들 하시게. 넌 멋있지 않니? 의군부도사 오윤나리시다. 인사여 주거라. 시체를 가져오게. 예. 진짜 시체를 가져오지 못해 미안하네. 다음엔 꼭 가져오도록 하겠네. 시신은 사망한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고 사건의 종결은 언제나 기약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형도라네. 시형도만으로도 시신의 상태가 정확히 파악이 되도록 해야 하고, 정확한 기록을 위해선 일단 신체 부위의 위치 그리고 검시상의 용어들을 익혀야겠지. 오늘 수업은 바로 그것들을 익히는 것이네. 자네는 오늘 출궁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자네는 벌당직을 섰고. 그걸 어찌 하셨습니까? 자네는 외출할 때나 쓰는 장옷을 챙겨 나왔고, 자넨 눈밑이 까맣고 손톱에 먹자국이 남은 걸 보니 새벽 당직일지를 쓴 게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찰력이요. 단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각기 다른 차림의 산에 넷이 있어. 각자 자신의 통찰력을 살려 누가 살인범인지 찾아보도록 하시오. 저 무슨 일이요? 송구합니다. 시각이 다 되어서.
알겠소. 가져가시오. 위에서부터 후륵 후업 요한 볼기 대퇴입니다. 미처 적지 못하신 것 말입니다. 종사관 나으리. 감찰 궁녀가 되었다더니 정말이구나.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 않는 일이다. 어려운 일은 없느냐? 예. 받아라. 그동안 수업을 받지 못했으니 공부하는 데 필요할 게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리 마쳤습니다. 어, 그래. 너도 수고했다. 가자. 어이고, 가기 싫다. 가기 싫어. 포청으로 가겠다.